네, 자, 이번에는 뷰티풀 굿 머니 시간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수급이 몰렸던 종목, 그리고 지금 막 나온 그런 따끈따끈한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각 7시 11분 51초 지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전략 세워봐야 할 시간이죠. 함께해 주실 분은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자국도 이렇게 뵙네요. 아, 예. 10년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저 10년 MBC, 전에 네네, 네, 같이 기자, 방송을 했었습니다. 예, 팬이었습니다. 뭐 실력과 아유. 미모 여전하십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브리풀 굿머니 시간을 통해서 매니저님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실지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그 가장 그 시장에서 중요한 게 수급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 최근에 연기금하고요, 사모펀드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인과 더불어서 철저히 수급 분석을 해서 종목의 유망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뭐 최근 그 리포트 영향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리포트에서 그 선별해서 거기서 우리 그 실전 매매에서 정말로 매매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리포트를 그 분석해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렇게 회원들 운영하시고 하시다 보면 네. 개인 투자자분들 질문 가장 많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특히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이 소위 각광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고 하셔서 네. 저희가 또 이 코너도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정서환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에 주목받은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GS 글로벌입니다. 네, 국제유가가 다시 이 100달러 선을 회복하자 에너지주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간에에서 GS 글로벌 4% 강세 흐름 보이면서 3,370원 네, 거래 마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무상증자 테마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많죠. 신진 SM이 위와 같은 소식 전하면서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1,050원 구간 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8일 아베 전 일본 총리의 피습 소식으로 이른바 애국주로 꼽히는 모나미가 네, 거래 중에서도 20%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시간에에서도 2% 강세 보이면서 주목받은 모습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13일 정부의 코로나 재유행 대응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주 SK바이오사이언스 2%대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엑세스바이오 역시 2.03%의 상승률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보르노이 3%대의 강세 흐름 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상장된 회사는 아닌데 네네. 제약바이오 회사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네네. 있는 회사도 특징주로 꼽히네요. 근데 실제로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우리 주식시장 거래하는 데에도 흐름이 이어집니까? 일단 너무 그 중소형주는 그 다음 날 그냥 바로 빼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 이제 그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거래량을 좀 봐야 됩니다. 거래량. 거래량을 봐야지 신뢰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정말 늘어났다는 것은 거래량을 보고 체크할 수 있는데 최근 이제 너무 이제 상한가 들어간 거나 이런 부분은 변동성이 좀 심하고요. 3%에서 한 5% 정도의 거래량이 늘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그때 이제 시간에서 어떤 재료, 뉴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음날 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시간의 거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세요? 최근 오늘 그 말씀하신 예. 것 중에서는요. 네. 일단은 아까 그 바이오 업종을 좀 말씀 드렸잖아요. 요새 그동안에 서자 취급을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실적이라든가 아스코 뭐 이런 부분에 어떤 그 기업의 그 가치가 있는 종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에 거래서 기관이라든가 또 사모펀드의 그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 좀 살펴볼 종목은 일단 엑세스바이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그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그 매수가 좀 유입이 된 이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도 엑세스바이오 이거 정말 전체적으로 볼 때 최근에 그 원숭이두창 관련 주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봤는데요. 엑세스바이오는 그 진단 키트, 특히 이제 그 체진단 부분에 있어서 그 상당한 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11개 이상의 그 진단 키트 부분에서 갈목할 만한 어떤 그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원숭이두창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이언사의 그 웰스바이오에서 이제 웹 진단 요 부분을 갖다 만들었던 부분인데
겉으로는 이제 그 원숭이 두창 부분이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번에 그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 작년에 그 온기 매출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바이옵 중에서 이런 그 실적이 정말 있는 기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고요. 그래서 특히 매출도 한 250%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13% 정도 늘었다는 것이 하나의 그 특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카더라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다시 코로나19가 그 재부각되면서 이 부분에서 실적이 좀 맞물린 종목들이 상당히 탄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현재 그 액세스바이오도 또 특히 이제 사모펀드라든가 이 수급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진 이런 그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바이오는 기관도 들어오고요. 외국인 또는 이런 그 사모펀드도 다 들어오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럼 과연 그 일시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볼 때 물론 특수효과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은 최근 올해도 봤을 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140%에서 150%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단키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력이 있구나. 그런데 특히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미국 쪽에서 선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볼 때 공공기관 쪽에 이런 그 매출이 한 22개 유통망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카더라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히 이제 뭐 CGN 요새 좀 움직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근데 평균표가 한 5배인데 어제 기준으로 이제 그 1년 예상표를 보니까 한 1.7배 정도면 현재 그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에서 실적과 수급이 좀 안정된 종목이 액세스 바이오다 봅니다. 다만 이제 차트상 최근 이런 부분이 그 부각이 되면서 이제 그 탄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좀 보시면 V자 파동이 좀 나왔는데 일단 저항선은 다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눌림목을 줄 때 아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실적을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주목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선 아나운서가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을 살펴봐 주셨고 네. 저희 매니저께서는 시간의 거래에서 특히 사모펀드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 네. 액세스바이오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분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그럼 외국인의 수급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두 대형주를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0.86%의 상승을 보였고 SK하이닉스는 0.9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두 종목은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해서 담아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LG화학도 3%대 상승률 보이면서 담아내는 모습 보였고요. 현대모비스와 LNF를 담아냈고 각각 5.68% 2.83%의 상승률 보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 또한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기관에서는 체크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반도체와 바이오 위주를 담았다는 건데요. 사실 이전 거래일입니다. 이전 거래일에 바이오와 반도체를 주로 담았는데 네, 오늘은 또 금융주와 네, 2차전지 업종을 담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3.88%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플랫폼 주인 네이버 1.63%의 네, 상승률 보였습니다. 그리고 LNF 역시 3%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 LNF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담아낸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주인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함께 담아냈고요. 각각 2% 그리고 1%의 상승률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그 우리 대표 전기전자와 또 자동차주를 외국인은 샀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도 최근에 좀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서 그렇죠. 대형주 투자에 대해서는 다들 어려워하십니다. 매니저님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일단 경기와 좀 관계없이 구조적인 성장 그 섹터나 업종을 좀 봤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보면 그 외국인 매수에서 좀 주목받는 종목군 중에 하나 그동안 매도를 계속 치웠죠. 어제 처음 매수를 했어요. 바로 현대모비스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하락 배경에
경우에는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았죠. 상당히 안 좋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는데 일단 그 PBR 그 자산 가치 부분에서는 굉장히 1비만 감소 0.5배 번째 저평가 국면이다 이런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현대모비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AS 부분하고 또는 이제 그 물류 부분에서 좀 뛰어난 사업 역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최근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인건비 그래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그 부담감은 계속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그 AS 부분에서 어떤 그 기대가 좀 부각이 됐는데 특히 이제 전기차 모델 부분에서 이제 그 아이오닉 그 6하고요. EV9 부분이 이제 나오면서 상당히 그 아이오닉 5 이후에 이런 거 매출 기대감이 계속 AS 쪽에서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이게 이제 9월 달에 그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EGMP가 나오면서 뭐냐면 다품종 소량화 부분도 굉장히 나오고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게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현대 모비스에서 지금 그 전체적으로 그 관리하는 게 AS에서 한 250개 차량을 좀 하고 있거든요. 또 품목만 뭐 상당히 많죠. 270만 품목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AS 부분에 대한 그 기대치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측면들이 상당히 규모의 어떤 경제 효과 뭐냐면 지금 현재 뭐 자동차 반도체 공급의 대란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는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구조와는 다르다라고 볼 때 현재 현대모비스도 그동안 주가가 낙폭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고 그렇죠. 어제 지난 금요일에 그 외국인의 매수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낙폭에 따른 전체적인 매수 기반이 좀 들어오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볼 때 20만 원대부터 단단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평도 이렇게 수렴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런 매수 부분은 현대모비스의 주가에 그동안 횡보 국면에서 어떤 그 상방향 조심스럽게 이제 그 상방향 턴인에 대한 기대 심리는 크게 좀 부각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식이 한 2주 전부터 점차 꿈틀거리더니 네. 현대모비스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처음으로 포착이 됐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1300원대 위에서 고공행진하던 환율이 좀 그 아래로 살짝 그렇죠. 떨어지니까 외국인 네. 매수 들어오면서 현대모비스도 네. 외국인이 좀 산 것 같아요. 예, 뭐 환율 수혜주로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네네.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봐야 할 텐데 저희 매니저님의 관심 종목은 현대모비스였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도 네. 관심권역이 있으시죠? 예, 뭐 기관 그 어제 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예. 아마 그 미운오리 새끼라고 미운오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아마 이번에 그 포털 사이트 관련주입니다. 아 네이버, 예. 네카오. 아 예, 그렇죠. 네이버나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좀 힘들 어떤 부분인데 예. 뭐 성장주라고 부각이 됐는데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났기 때문에 원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 또한 그 실적 부분이 이제 뭐 2분기 우리가 표면적으로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영업이익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에서 이제 팡 기업들이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독점이라는 것을 규제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포탈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서 규제 강화 부분이 나타났고 또 하나가 주가가 빠졌던 게 포탈이 바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개념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니까 투자를 갖다 반복 못하니까 판 기업들이 계속 빠지면서 우리나라 포탈도 빠졌는데요. 최근 그 흐름을 볼 때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혁신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가 점진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흐름을 볼 때 최근 그 CPI 지표가 이제 8.6%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요번 WTI 유가를 볼 때 지난 3월에 130불 이후에 유가가 빠지면서 이제 100불대 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요번에 이제 연준에서 7월 달에 그 연준의 그 그동안 자이언트 스텝 0.75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빅스텝 0.5%가 갔게 되면 성장주들에 대한 그 기대치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 정말 힘든 주가였지만은 그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연기금에서 이런 그 매수를 좀 했던 부분은 저점에 대한 어떤 기대도 계속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일단 여기서 바로 추세를 치고 나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예.
저점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는 한 가지는 성장 모멘텀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죠. 크게 좀 부각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 리포트를 볼 때 통상적으로 이제 그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실적 둔에 대한 그 콘텐츠라든가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될 때 도리어 이제 미국계 펀드 기업과 뭐 발맞추면서 성장 쪽에 좀 부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반기는 그 조금씩 기대를 좀 해도 된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바닥이다라는 그렇죠. 인식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삼아 보시죠. 자, 다음은 지금 막 나온 따끈따끈한 증권사 보고서들 보겠습니다. 정서한 아나운서 전해 주십시오. 네, 리포터 보기 전에 3호 펀드 수급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3호 펀드는 상대적으로 단기적, 절대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네, 이 점 참고하시면서 3호 펀드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호 펀드가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은 네, 금융주와 자동차 업종인데요. 이전 거래일까지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을 많이 담았는데 상위권 업종이 바뀐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호 펀드가 가장 많이 담은 업종, 네, 금융주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고요. 각각 2%, 1%, 3% 상승률 보였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을 담아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3.88%의 상승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대차와 기아를 담았는데요. 각각 1%대의 상승률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3호 펀드들의 수급 특징주들을 봤고요. 이번에는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 특징주를 보고 또 관련 종목 준비를 하셨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지금 막 나온 증권사 보고서들의 특징주 정사원 아나운서 이어서 전해주십시오. 네, 전날 밤 나왔던 리포트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에서 나온 만도 리포트입니다. 생산 차질로 2분기 실적은 부진하나 3분기 이후에 중국 생산의 회복세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IBK증권의 BNK금융지주 리포트입니다. 역시나 부진한 2분기 역시 예상을 했고요. 하지만 순이자 마진의 상승과 충당금 비용의 증가로 네, 호실적 그리고 회복세를 기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2,500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밤사이 새벽에 나온 두 가지 리포트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특히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면 전해주십시오. 증권사 보고서 가운데 오늘의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종목은 뭡니까? 예. 요새 뭐 상이 좋아서 이제 보고서가 상당히 그 비행기라든가 만도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좀 주목했던 종목은 현대차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를 볼 때 일단은 저는 이제 기업에 되게 이제 최근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도리어 그 2분기에 역대 사상 그 최대 이익을 갖다가 가져올 것으로 이렇게 그 전망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리포트에 붙였던 게 보면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났는데 2012년 이후에 거의 뭐 10년 만이죠. 이런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경기를 이겨내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차량용 반도체 부분입니다. 굉장히 부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특수효과를 좀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엔드 제품으로 특히 아이오닉5 부분에서 가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요. 지난 5월 달에 2위를 했거든요. 특히 테슬라 이후의 2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독일에서 압수수색이라든가 파업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최근 이제 이러한 그 시장 점유율이 모든 것을 좀 이겨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지난 그 5월 달에 팔린 게 한 2만 대가 넘었거든요. 그럼 그 테슬라가 판 거보다는 그 기간을 볼 때 한 달 만에 상당한 양을 판매를 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인도에서도 굉장히 시장 점유율 2위가 되면서 그 긍정적으로 이제 마켓 세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최근에 현대차의 그 리포트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이제 글로벌 쪽에 그래서 어떤 멀티플이 상승을 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현재 이런 거 특수효과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5 이후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기
단기관차로의 어떤 변화 부분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인 어떤 수익률 부분과 상대적인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부분은 현대차의 향후 이런 그 주가의 어떤 그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 사모펀드 수급 특징적인 현대차인데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치고 빠지는 거라서 매도 타이밍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가 네네. 예.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예. 물론 이제 현대차가 이제 제가 이제 종목을 이제 네 가지로 나눈다 보니까 그렇지만 예. 사모펀드 외에 외국이라든가 기관 모든 게 있고요. 최근 그 사모펀드도 이제 그 전체로 49인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과거보다는 사모펀드의 금액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단타도 있고 중기도 있고 장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수급도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함께 모아서 이렇게 보는 전략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 뷰티풀 굿머니를 통해서 수급과 보고서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